안녕하세요. 아정당의 주향입니다. 오늘은 113개나 되는 SKT 요금제 중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린 실속 상품들로만 모아서 2023년 최신 버전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아직까지 내게 맞는 요금제를 찾지 못하셨더라도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바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SKT 요금제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5G와 LTE는 나이에 따라 구분되고 요금제에 따라 혜택도 달라집니다. 요금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LTE의 경우에는 5G에 비해 최대 20% 저렴하지만 부가 혜택이나 속도에서는 5G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기타 요금제의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누구나 가입 가능한 요금제는 5G와 LTE에서 모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5G 요금제의 경우에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는 전화, 문자, 데이터 제공량은 모두 동일하지만 공유 가능한 데이터나 부가적인 혜택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멤버십 혜택이나 미디어 서비스 할인은 세 가지 요금제 모두 가능한데요. 다만 휴대폰 분실 파손 보험과 같은 추가 혜택은 5G X 플래티넘과 프라임 플러스 사용 시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소진 시 속도 제한이 있는 무제한 요금제인데요. 가성비 있는 요금제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요금도 더 저렴하고 데이터 소진 후 속도 제한은 있지만 유튜브 시청도 안정적으로 가능할 만큼 사용하실 때 크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이직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요금 부담은 덜면서 데이터는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 실속 있게 즐기실 수 있답니다. 다만 속도 제한이 400kbps인 요금제의 경우에는 데이터 소진 시에는 메신저나 느린 웹서핑 정도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LTE의 경우에는 T플랜과 밴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두 요금제는 제공된 데이터를 소진 시 속도 제한이 걸린 상태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무제한 요금제입니다. 밴드 데이터의 경우에는 매일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2GB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다시 속도 제한이 걸립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다면 T플랜이 유리하고요. 저렴한 상품을 원하신다면 밴드 데이터가 유리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밴드 데이터는 혜택이 거의 없지만 T플랜은 요금제별로 가족 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부가적인 서비스 혜택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연령별 5G LTE 요금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G 요금제인데 SKT는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제로 구성됩니다. 간단하게 비교해드리자면 5G 어린이 요금제의 경우에는 EBS 데이터팩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5G 청소년 요금제는 부가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입 가능한 요금제보다 데이터와 혜택 면에서 유리하니까요. 가입 조건이 되신다면 연령별 요금제를 추천해드리는데요. 단, 가입 후 연령이 초과된다면 자동으로 요금제가 변경되니까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TE 연령별 요금제인데요. 먼저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제입니다. 젠플랜 스마트를 제외한 모든 요금제는 전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모두 다 소진해도 각 요금제에 맞는 속도로 무제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600원가량의 EBS 데이터팩을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요. VIP 혜택 또는 플로앤웨이브 70% 할인을 선택하여 부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팅 요금제는 저렴한 가격으로 기본 제공 금액에서 자유롭게 조절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선택지가 다양한 편이라 아이들의 사용량에 맞춰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영플랜 요금제인데요. 일반인 요금제와 군인 대상 요금제로 나뉩니다. 일반 요금제의 경우 세 가지 카테고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적용 가능하고요. 현역병사만 가입 가능한 군인 대상 요금제는 두 가지로 군 생활 패턴에 맞추어 데이터를 제공하는데요. 일반 요금제 대비 대략 30% 저렴하지만 이용기간이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다음은 65세 이상을 위한 시니어 요금제인데요. T플랜 시니어는 누구나 가입 가능한 T플랜 요금제 대비 데이터를 넉넉하게 제공하니까요. 조건이 부합되신다면 시니어 요금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요금이 부담스러우시다면 T끼리 어르신 요금제로 매월 10,000원대로 이용 가능하고요. 새로 추가된 유실버 요금제는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라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요금제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또는 연인이 SKT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은 LTE T끼리 음성 무제한 요금제입니다. 다만 타사 음성 제공 시간과 데이터 제공량에 따른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15종의 맞춤 상품 중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는 것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선불폰 요금제입니다. 이 요금제는 휴대폰 사용량이 적거나 단기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사용하기 좋은 요금제이지만
통화료가 비싸 장기로 사용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1 기본료가 높으면 초당 요금이 낮고 1 기본료가 낮으면 초당 요금이 높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경우에는 별도 충전이 필요하니까요. 표와 주의사항을 꼭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복지요금제인데요. 시각,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5G 요금제는 모두 무제한이지만 LTE 요금제는 각 장애에 따라 문자나 전화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을 두었으며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과다요금 발생 예방을 위해서 기본 제공 금액에서 전화, 문자, 데이터 등을 조절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듀얼 심 단말 전용 요금제도 출시되었는데요. 메인 회선의 데이터와 음성 제공량을 공유해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회신 전용 상품으로 8,800원이면 부담 없이 공유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약정으로 사용 가능한 언택트 요금제인데요. 기존 요금 대비 30% 저렴하지만 조건이 엄청 까다롭고요. 기본 할인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 있으나 마나한 요금제입니다. 자, 이렇게 SKT 요금제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추후 다른 통신사도 올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해주시고요. 혹시 휴대폰 개통할 때 많은 혜택 원하시는 분들 혹은 인터넷 정수기 약정이 끝나서 현금 상품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놓치는 지원금 77만원 아정당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